주말은 제가 즐기는 휴일입니다. 휴일날 좀 모은 것들을 꺼내서 정리도 좀 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겨울에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자수를 놓기에 아주 좋죠. 요것은 제가 그래도 2년 전에 놨던 건데, 2년 전 겨울에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겨울에는 주로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요거는 지금 제가 한 작품이지만 사실은 정석도 궁시렁 캘리그라피 하는 선생님의 그림을 제가 똑같이 본을 떠서 자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거 크기는 제 손만하죠? 손만하게 했고, 이것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걸로 봐서 이게 지금 30cm 잔데, 30cm 이상이죠. 이게 상당히 큰 작품입니다. 원래 자수는 이렇게 크게 잘안 합니다. 프랑스 자수는 아주 작고 아담하게 만드는 사이즈인데, 이것은 정석도 선생님의 그림 그대로,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려주신 것을 제가 가로 세로 크기도 똑같이 하고, 또이 사람 그림도 똑같이 햇빛에 비춰서 그려서 똑같이 좀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정석도 선생님은 제가 만나뵌 지 그래도 5년은 된것 같아요. 목소리 뭐 같이 앉아서 대담은 안 해봤지만은, 정석도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멋지게 잘 그리셔요. 글씨도 물론 캘리그라피 글씨도 잘 쓰시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인데, 제가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달력에다 그린 걸 보고 너무너무 그냥 첫눈에 이 그림에 반해버렸어요. 이 그림 말고 사실은 5장 정도가 더 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작품을 찾았는데 아무래도 수원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비교, 실물 비교가 안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데 지금 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이 부채, 또 하나도 저쪽 수원 집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던 19년도 그 달력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 달력들이 또 제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연도수는 지나가고 요번에 또 21년이 오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계속 이 선생님의 작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작품의 기법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 자수 노시는 분들, 기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중국의 한자가 글씨를 자꾸 새로운 글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프랑스 자수도 보니까 본인이 무슨 기법을 만들어서 자꾸만 복잡하게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많은 기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긴 몇 가지 기법이 들어갔을 것 같은가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아웃라인 스티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웃라인 스티치 그냥 일자로 쭉 꼬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면을 메꿨을 뿐이고 선을 굵게 했을 뿐이에요. 중년의 여인. 요거보다 중간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건 정석도 선생님께 보내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만족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걸 보내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정석도 선생님 그 그림에 맞는 사이즈 그대로고요. 이 여자분 머리가 지금 제 손바닥 반만 왔습니다. 파마 머리 그대로 동네 파마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기법이 몇개 들어가냐고? 아웃라인 스티치, 링 스티치, 볼륨 스티치. 세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세 가지로 이렇게 큰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법을 화려하게 나타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으로도 작품이 나올 수 있기에 그 누구든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색상도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 하나 정도로만 완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질감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아, 이게 비교가 안 돼서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이 그리신 종이를 걸어놓고 이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제가 광목, 이거는 좀 거친 광목을 일부러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여러 번 삶아서 좀 보드랗게 만든 광목입니다. 이 광목에는 한 가지 스티치로 여인네를 표현했고요. 거친 데는 좀 크게 해서 종이의 질감처럼 해서 또
붓자국 비슷하게 그대로 남기려고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것을 해놓고 걸어놓고 정말 행복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이게 누구의 뒷모습이냐고 물었는데 그런 질문보다는 다른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아, 정말 이쁘지 않아요? 야, 저는 이것을 지금 이거 뒤에서 불빛이 나오고 은은하게 비춘다면은 정말 중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그런 여인네가 이 자수에서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 얼굴은 모르지만은 정겨운 이 모습. 이 겨울 이분을 좀 홀딱 벗겨놔서 죄송합니다만 벗었어도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또? 저는 이렇게 겨울을 즐기고 자수를 즐기고 또 인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좀 그래도 자수치고는 좀 빨리 완성이 됐어요. 한 달이 채안 걸렸으니까. 퇴근해서 1시간씩, 2시간씩 밤새워서 손 호호거리면서 완성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작이 됐고요. 이 대작의 여백에도 또한 채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여백의 미가 있고 흑백의 논리가 있고 여러분들 아주 어렵고 힘든 자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자수로도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나만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아웃라인 스티치 하나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림이, 먹으로 그린 그림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